안녕하십니까, 유치님 여러분. 오늘은 오버이츠 체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혹시 이곳에 관광을 오시게 되시면 이곳에서 웹을 깔아서 음식을 배달하면 배달이 돼서 참 편하더라고요. 지점도 굉장히 다양합니다. 저희가 코땡땡으로 격리하는 기간 동안 우버이츠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음식을 먹었답니다. 아들이 뒷마당에서 즐거운 그림을 잘 그리고 있어요. 환하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이 환한 그림이네요. 땡땡으로 격리를 하게 되었어요. 한국 식당에서 갈비탕과 순두부찌개를 시켰더니 집 앞에 배달을 해주더라고요. 우버이츠 앱이라는 앱을 깔았더니 참 좋았어요. 순두부찌개가 왔지요. 이렇게 커피 전문점에서 집 앞에 커피도 배달되었어요. 케이크도 왔지요. 자칫 격리 기간 동안에 잘 못 먹었을 수 있는데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. 언박싱을 해보겠어요. 이렇게 밥도 주고요. 순두부찌개와 갈비탕이 왔어요. 소금과 맛소금도 주셨네요. 뒷마당에서 저희가 순두부를 맛있게 먹었답니다. 경의로 밖에 못 나가도 뒤에 햇볕을 받으면서 열심히 먹었어요. 정말 한국의 맛과 똑같은 맛이었습니다. 순두부가 정말 풍성하게 많이 주셨지요. 한국 분들이 한국이랑 똑같으냐고 많이 물으시는데 이곳에서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맛있게 잘 하십니다. 아들이 즐겁게 순두부를 먹고 있어요. 이곳에서도 순두부 하는 공장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두부 공장에서 납품해서 같이 잘 먹고 있답니다. 커피 전문점도 시켰어요. 케이크가 잘하는 집이라고 해서 시켰더니 배달이 왔더라고요. 맛있는 커피와 케이크가 왔어요. 언박싱을 해보겠어요.
저는 설탕을 안 말해서 아메리카노를 시켰어요. 케이크도 이렇게 조각 케이크로 왔습니다. 직접 하는 케이크라고 하네요. 케이크와 커피를 마시니 참 남 부러울 거 없이 풍성해졌답니다. 햇볕을 받으면서 아들이 즐겁게 그림을 그리며 케이크를 먹었지요. 저희 뒷마당에는 상추와 시금치도 잘 자라고 있지요. 아들이 케이크를 먹으면서 즐겁게 노래를 하고 있답니다. 아시안협력기구라는 곳에서 격리기간을 위한 물품을 보내주셨어요. 식료품과 약품이 들어있었답니다. 무엇이 있는지 언박싱을 해보겠어요. 집 앞에다가 놓아주셨더라고요. 격리 기간 중에 필요한 물품들이었어요. 아시안 네트워크라고 하는 곳에 꽃땡땡이 걸리면 이곳에 연락하면은 갖다 주시네요. 우유가 왔어요. 시리얼도 왔네요. 자가 격리 기도 왔어요. 홈 테스트기네요. 야채죽도 있습니다. 통조림도 들어와 있었어요. 맛있는 햄버거 스테이크와 하이라이스도 먹었지요. 없어서는 안 될 라면도 왔어요. 자가 격리기네요. 통조림입니다. 한국 참치를 두 개나 주셔서 가장 반가웠지요. 생필품도 이렇게 야채도 다 넣어주셨네요. 양파도 있고 당근도 있고 사과도 있어서 격리 기간 중에 잘 먹었답니다. 오렌지도 있었어요. 당근도 있었어요. 이렇게 많은 물품을 지원해 주신 아시아 협력기구에 감사드립니다.